열룩? 그림은 이렇게 눈치껏 배우고. 아! 눈에 생긴 눈치껏 이렇게. 제 정식으로 배우시고 열루, 싶으면 열루, 돈 들여서 열루. 학원 가셔야죠. 리얼류 주튼. 리얼, 리얼루. 리얼류? 리얼루. 썬열류. 리얼, 리얼류가 리얼루를 빨리 한 게 리얼루예요? 네. 리얼루 모르세요? 네. 신조어예요? 예, 렬루다가, 렬루로다가. 몰라요. 몰라요? 저 처음 들어봐요. 리얼루다가도. 리얼루다가 모르세요? 인터넷 방송에서 좀 많이 쓰는 용어인데, 리얼루다가. 몰랐어요. 리얼루. 리얼루 주텐 들을 만하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어, 제 거 이거 있어야 돼요. 몰랐어. 리딩 포인트 짠 거 있어야 돼요. 어딨어요? 이거 전에 있던 거. 진짜 몰랐어요. 앞 껍질 이런 게 있군요. 자, 볼게요. 5, 1. 아이고 나왔다. 열루 맞아? 리얼루. 안녕하세요. 2018년 9월 1일 토요일 주시은의 텐의 주시은입니다. 첫 곡은 악동 뮤지션의 리얼리티였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 사운드 오브 텐은 아재들의 렬루 추리였습니다. 딩고 무비에서 황정민 씨, 이상민 씨, 황정민 씨가 다시 황정민 씨, 조진웅 씨죠.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저도 잘못 제가 딩고무비에서 체크했어야 되는데 출연했습니다. 딩고무비가 다시 할게요. 네, 딩고무비에서 황정민 씨, 이상민 씨, 조진웅 씨가 출연하는 소리였는데요. 우리 아재들 정말 귀여우시네요. 특히 여기서 황정민 씨가 갑분싸를 갑자기 분뇨를 싸지른다로 재해석하면서 신지역의 이단아로 요즘 진짜 핫하신데요. 사실 저는 렬루를 지금 처음 알았어요. 저도 렬루를 잘 몰랐었는데 렬루가 리얼루를 빨리 발음한 소리라고 하네요. 오늘 렬루 주텐 들을만 하니까 오늘도 꼭 함께 해주세요. 자, 주텐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해결은 못해도 들어는 드리는 시간, 만화가 이말년 씨와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상담소 오늘도 이어가고요. 고민 있으신 분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티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서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렬루. 신세계다. 갑자기 분뇨를 싸지른다. 그거... 어디에 나왔던 거죠? 이거 황정민 씨가 뭐 이런 식으로 예예 맞춰서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열심히 하려는 그 마음 변치 않으려고 늘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남자 만화가 이말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아, 늘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계시나 봐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안 그러면은 열심히 안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느덧 이렇게 9월이에요. 2018년이 벌써 3분의 2가 지났고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야, 이거 너무 빨리 가네요. 그니까요. 진짜 세월이 참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나이를 먹으면 더 빨리 간대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을수록 예. 굉장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몇 살이시죠? 저 벌써 27살이에요. 27이요? 네. 그렇게 빨리 안 갈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 와, 4시간 배텐에 다 바쳤다. 어떻게, 야, 이거를 축하드려야 되는 거죠? 예. 어찌하다 보니까. 그니까, 남은 4개월도 배텐과 계속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짜릿하겠네요. 이렇게 하면 한 3년 채우는 건가요? 그쵸? 그쵸. 예. 그러면은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참 많이 변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으세요? 지금이요. 지금이랑 네. 그러니까 언급을 했을 때. 아. 그거랑 소영이 볼 때. 소영이. 예. 제 딸이 7살인데. 네. 이제 내년이면 학교에 입학하네요. 예. 한 4개월 지나면 이제 입학 아니죠. 3월에 입학하니까. 네, 좀 더 가야죠. 네. 소영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이제 19시간 게임은 안 하시는 건가요? 게임은 계속 되어야 한다. 게임은 언제든 계속 되어야 하고. 수영이가 클수록 잔소리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수영이가 이제 그 이사를 갔잖아요 이번에. 와. 가지고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좀 챙겨주세요. 제가 옆에 있으면 더 스트레스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더 자주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그러면 좋죠. 자, 이렇게 소영이 옆에 더 자주 있고 싶은 우리 말년 작가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7162님이, 말년 형, 이거저거 방송 많이 하시는데, 복면가왕 섭외 오면 나갈 거예요? 오, 노래 실력이 예. 되게 좋으신가 봐요. 놀랍게도 진짜 옛날에 들어왔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 다 썼나봐요. 왜 안 나가셨어요? 사람들이 나올 사람 다 나와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네요. 왜 안 나왔냐면은 제가 전화 받자마자 저 노래 부르는 거 보셨어요? 저 진짜 못하거든요. 노래 부르는 영상이 없을걸요? 노래 부르는 것도 막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네. 못하니까. 못하니까 안 부르고 안 부르니까 더 못하고. 그래서 노래방 가면은 꼭 구석에서 안 부르는 애 있죠. 네. 박수만 치는 사람? 저예요.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복면 강도에서 섭외 온 거 아님? 딱인데. 누구예요? 저 같은 강도가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섭외할 만하죠. 안 같으니까. 네. 1662님이 기양84는 시구도 했던데 말년이 형은 시구 안 하세요? 안산 출신이면 저랑 같은 SK 와이번스 응원할 것 같은데 시구 좀 나와줘요. 아, 이거는 그 잘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야지 하는 거예요. 음성 편지 날리세요. 네. 아, 그 SK 와이번즈 거기에다가요? 네. 사실 들어와도 안 해요. 들어와도 안 할 거지만. 네? 왜요? 그 포수 있는 데까지 안 가요, 공이. 아, 꼭 가야 하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거기까지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이제 정작 쉬고 할 때는 알아누워서 쉬고 네. 못 하고 그러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네. 이 기한하고 비교를 하시면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기아는 이제 연예인이고 저는 또 이제 창작자로서 네. 그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예, 프로 방송러시잖아요. 예, 사실은 기아이 더 인기 많죠. 만화도 심지어 만화 1등인데 걔. 아, 네, 자 빨리 넘어갈게. 이런 이야기에서는 9018님이 주시은 아나운서도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고민 들어보고 말년이 형이 해결돼 주면 어떨까요?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갑자기요? 예. 글쎄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고민이 잘 안 떠오르는데. 아니요. 있어요. 뭘까요, 제 고민은? 있는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머리 끈 거예요. 해봤자니까. 맞아요? 해봤자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누가 해봤자예요? 고민을 해봤자? 아니요. 그러면. 고민을 말해봤자.
맞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웃기시니까 지금 잠깐. Correct. 아, 너무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 고민 때문에.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고민. 네. 생생생. 아니에요. 고민. 생방송.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아, 진짜 지금 채팅창에서 제 마음을 읽으셨는데, 밤에 나가고 싶어요. 아, 부모님이 또, 반대를 하셔서? 네. 그러면, 독립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독립을 제가, 집도 멀어요, 제가 회사에서. 되게 네. 집이 먼데. 명분이 있구나. 근데도 안 된다고 되게 딱 잘라서 말씀을 그래요? 하셔가지고, 네. 아, 제 동생도 좀, 통금이 있었고, 좀, 독립 못하게 하셨는데, 서른쯤에 하던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에만 해도 네. 성공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걸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 나 가고 싶단, 나가고 싶단 말이야! 아! 다른 애들은 다 나가서 하는데 나만 뭐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17살처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막 이렇게요? 아, 진짜! 네, 다른 애들 다 나가서 한다는데! 다른 애들이 꼭 비교가 돼야 돼요. 네, 애기처럼. 네. 다른 남자들은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결이 됐네요, 고민이. 됐어요? 네. 아. Correct. 얼굴이 아 그냥 말하지 말걸. 그러게. 자, 우리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크고 작은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한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톤을 보내드리니까요. 고민 보낼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피드백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말년이 편한 고민 상담소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자, 이번 주 리빙 포인트는 뭔가요? 저의 절친 작가님인 주호민 작가님. 아! 이번에 영화화 됐잖아요. 재벌. 만화가. 예. 주제벌리. 주제벌리. 신과 함께 2 이번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마감 때문에 네. 못 보고 있었어요. 계속. 네. 근데 이제 그 주변 사람이 뭐 어떤 그런 좋은 일 같은 게 이제 생기면 응당 가서 그런 거 그쵸. 보는 것이 맞아요. 예의잖아요. 그렇죠. 응당 그렇습니다. 근데 응당 그런데 이제 마감이 바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못 봤는데 연재가 끝났어요. 근데 지금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렀거든요. 네, 네. 바뀌어 안 바뀌어요? 보셨겠죠.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Correct! 안 봤어요. 그래서 느꼈죠. 뭘요? 바빠서 안 본 게 아니었구나, 내가. 못 본 게 아니었구나. 그냥 안 본 거였네. 그냥 게으른 거구나. 바빠도 영화 한 편 볼 시간이 없었을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느꼈어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원효대사 해골물 같이. 그래서, 아! 난 원래 이 영화 별로 안 땡기고 그냥 게을르구나. 오는 보셨어요? 억지로 그냥 입 벌려서 집어넣어가지고 봤어요. 눈 벌려서 집어넣었어요. 그 주호민 작가님이. 억지로 데리고 가서. 아, 2는 그러면 영원히 안 보실 생각이에요? 봐야죠. 아, 그쵸. 예의죠, 그게. 그치, 예의죠.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일화에 대해서 네. 만화로 그린 적이 있었어요. 주호민 작가님의 신과 함께 영화 보는 일화. 억지로 끌고 가셔서 네. 봤다는 그 영화. 그래서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와, 진짜 심하네요. 실망했습니다. 작가님한테? 네, 어떻게 주변 사람이 그런데 잘 됐는데 이거를 끝까지 안 볼 수가 있죠? 진짜 지독하네요. 정말 정남이가 뚝 떨어지네요. 막 해놓은 거예요. 배댓됐어요? 배댓뿐만이 아니고 막 다른 일반 댓글에.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보고 깜짝 놀랐죠.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근데도 신과 함께 2를 안 봤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가 않네요. 않고 게으르고. 게으르고.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게으른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도 안 가는 건 진짜 게으른 거예요. 그렇죠. 정상 참작되죠, 이거는. 네.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안 간 거면 진짜. 그러니까요. 그걸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게으른 걸. 조만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와서 이제 보시면 여기 와서 얘기해 주세요. 이제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배디가 다시 돌아오면 배디가 예. 되게 좋아하는 게 영화 평론이거든요. 예. 예, 예. 같이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아, 그 배디님은 그거 좋아하시던데요? 그 막 헐크 나오는 거. 어벤져스. 어, 엄청 예. 좋아하세요. 지금 한 10번 그, 보셨나? 그걸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좋은데 저도. 재밌어요? 네. 저 그거 안 봤거든요. 전 4번 봤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걸 여러 번 보는 거예요? 한번 봤는데. 네? 두 번째 보면 또 다르네. 네, 또 다르고 세 번째 보면 또 3D로 보냐, 2D로 보냐, 4D로 보냐 약간 이런 느낌. 아, 이런 헐크, 느낌들이 또 다릅니다. 헐크 관점에서 보고 뭐 그런 건가요? 네. 그 선배랑 엄청 얘기 많이 했는데 어벤져스 얘기. 그래요? 네. 뭐 누가 뭐 사실은 뭐 좀 뭐 안 좋고 뭐 그런 거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안에 담긴 영화의 철학이라든가 아~ 아니면 그냥 심심할 때는 뭐 선배님은 그러면은 타노스면 네. 그 스톤 중에 뭐가 제일 갖고 싶으세요? 막 이런 얘기. 아. 그런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어? 아, 헐크랑 아이언맨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냐? 그럼 아이언맨이 될 거예요. 네. 세신창에서 주시은 남자친구 4번 바뀌었나 봄. 아, 제가 4번 봤다고 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4번 바뀌었으면. 이야. 바뀌긴 바뀌었나봐요. 왜 4번을 강조하시죠? 바뀐 걸 강조하셔야지. 아니, 그 영화가 개봉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4번 바뀌었으면 쉽지 않죠. 그게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네, 아, 이걸 심야영화로 봤어야 되는데 한 번도 심야로 못 봤네요. 또. 아쉽다. 그래서 근데 리빙 포인트가 뭐죠? 리빙 포인트? 네. 아, 잠시만요. 어딨더라? 어디 썼더라? 놀랍게도 써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 준비 열심히 네. 해오신 거예요? 써온 거예요. 이거 네. 여러분들이 그 프리스타일 랩처럼 즉흥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아니에요. 리튼이에요. 네. 뭔가요? 리빙 포인트. 예의를 지키려면 네? 부지런한 게 좋다. 예의를 지키려면 부지런한 게 좋다. 리빙 포인트예요? 네. 마음을 움직였나요? 제가 여기서 냉정해야 하나요? 아니면은 뭐 그래야 되나? 뭐 이 리빙 포인트도 평가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갑자기 분뇨를 쌓으시네. 진짜. 가뿐싸. 분뇨글 리빙 포인트라고 지금 채팅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글쎄요, 이게 참. 그런 뜻이 아닌데. 이상하다. 예의를 지키려면 부지런한 게 좋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주변 사람을 잘 챙기고 예의 바르려면 부지런하긴 해야 된대요. 그게, 맞아요. 정답이죠. 그게 배디님. 선물 다 사오시고. 그쵸. 맞아요. 다 챙기시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그러네요. 아,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예의를 지키려면 부지런한 게 좋다. 만약에 예의를 굳이 안 지키고 싶다면 게을러도 되는. 게을러도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침착맨처럼 살아야 된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주님이 분류 뒤처리 잘해주네.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말에 이거를 가슴속에 새길게요. 예. 새겨주시고. 네, 새겨드릴게요. 예의를 지키려면 부지런한 게 좋다. 자, 그럼 오늘의 리빙 포인트는 이렇고요. 그럼 말년이 편한 고민 상담소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규님 사연입니다. 신입사원입니다. 막내이다 보니 제 자리가 저희 팀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인데요. 덕분에 딴짓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슬픕니다. 회사 컴퓨터라서 모니터에 필름 붙이는 건 안 되는데 딴짓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림은 컴퓨터로 지뢰찾기 하고 있는 그림 그려주세요. 필름 붙이는 게 뭐예요? 안 보이게 하는 거. 안 보이게 거야? 하는 거 있어요. 아, 반사가 됐어요? 아니, 반사 아니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가까이 가야지만 가까이 네, 그 정 자세에 앉아야만 보이는 거. 다른 각도에서는 화면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필름이 있거든요. 돼 있나요? 저는 안 돼 있고 이거 정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아. 지금은 다행히 이제 뭐 아우, 다행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제 우리 한 선배가 이제 프리를 선언하면서 자리 이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황금 자리가 비었군요. 황금 자리는 아닌데 그나마 다행히 이제 아. 문 바로 앞은 아닌 문에서 조금 더 들어간 안쪽 자리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저랑 이제 또 나오네요. 우리 인공 오빠가 문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네.
그게 막내 자리래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저는 진짜 문을 열면 제 컴퓨터가 바로 보이고 예. 이제 오빠는 문 바로 옆에 앉는 거죠. 예. 그렇게 둘이 1년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진짜 그때 뭘 못하겠는 거예요. 예. 사실 신입 때는 하는 일도 없으니까 딱히 앉아있어도 할 일이 없거든요. 저희는 또 뭐 사무직을 보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도 맨날 인터넷 서핑 해야 되는데 할 게 없고 예. 그래서 이제 늘 이제 밑에는 좀 다른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틀어놓고 선배님들 예. 들어오시면 뉴스 모니터 이렇게 바로 녹화하다가 또 지나가시면 이제 얼른 다시 드라마 보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문 열 때 이미 다 보셨을걸요? 그죠. 그 움직이는 게 더 웃기는 거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보는 게. 아니 근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이제 9시부터 6시 근무를 하면 뭔가 일이 있어야 시간도 잘 가는데 저는 그때 하는 일이 그게 없었고 늘 하는 일이 뉴스 연습. 네. 대본이고 연습. 모니터링. 이게 하루 일과예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그걸 하니까 네. 너무 심심하잖아요. 네. 선배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인사를 그렇게 이제 컴퓨터로 다 보시니까 예. 너무 힘들었죠, 저도. 근데 그냥 나중에는 될 대로 되라 하고 봤던 것 같아요. 아예 그 정도까지 가면 이거 어때요? 땡크래프트 요번에 신규 확장팩 나왔거든요. 네. 그거라도 좀 해보세요. 아, 요즘은, 네, 요즘은 자리에 앉아있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예.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아, 아니면은. 자리 어떻게 됐어요, 그거? 자리. 아, 그래서 자리가 이제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바로 문 앞에 이렇게 둘이 앉아있었어요, 여기 문이면. 예. 네, 제 옆자리가 환선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제 자리에 인곤 오빠가 앉았어요. 어떻게 차지하셨어요? 이게 경쟁이 있었을 텐데. 아, 이게 이제, 제가 그래도 팀장님이 레이디 퍼스트라고 예. 시은이한테 한번 선택권을 먼저 줘라. 예. 이래서 독하게 차지했군요. 저는 이때는. 들어갔는데 이제 인곤 오빠는 다음 그림을 노렸어요. 다른 신입이 들어올 때 또 자리 이동이 한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다. 아, 이번에 참으면? 네. 더 앞, 자기는 그 다음 길을 노리겠다. 근데 저는 지금 제자리에 굉장히 만족하는데 제자리 맞은 편이 바로 배성재 선배입니다. 아, 왜 만족해요? 기운이 있나요? 아니 저는 그 한쪽만 안으로 들어왔을 뿐인데도 굉장히 아늑함을 느끼고 있고 지금 이제 컴퓨터로 뭘 봐도 전혀 아무도 신경 안 쓰세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드라마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모니터링 핑계를 대려고 예능을 많이 봤습니다. 아... 방송인들은 이렇게 방송을 하는구나. 네. 요즘 예능 트렌드는 이렇구나 라는 걸 이제 알기 위해서 예능을 본다. 근데 이게 바로 옆이잖아요. 네. 아마 문 여실 때 뭐 부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여실 때 다 보일걸요. 그 하나 옆으로 가도 보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이제 인곤 오빠가 있으니까 인곤 오빠가 막아주죠.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인권이의 인권을 챙겨주세요 하는데 그 인권은 오빠가 알아서 잘 챙길 거예요. 힘드시겠네요. 그러니까요. 딴짓하는 네, 딴짓하는 법 잘 눈치껏 하면 돼요. 알트 탭을 연습. 네, 연습을 아니요. 이걸 빠르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게 있어요. 그 바탕화면에 엑셀 그거 아시죠? 아, 알아요. 칸, 예. 예, 엑셀 모양을 해가지고 그 사진 첨부하는 그 부분에 동영상이나 그런 거를 끼워놔가지고 그걸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아, 진짜요? 예. 그거 되게 신박하다. 예, 그렇게 해서 보시는 분도 있고 막 아니면 도표 있는 데에서 검색하는 그 올려 스크롤 해가지고 보는 그것도 있고 해서 얼핏 보면 진짜 수식 그 정리하는 와, 꿀팁! 예. 여러분 꿀팁입니다. 꽤 많이 나올걸요? 그거? 우와, 괜찮은데요? 네, 그거 하셔서 네. 마음껏 보세요. 아, 근데 요즘은 타 방송사 것도 많이 요즘은 이제 볼 그런 이제 그렇게 네. 바쁘셔서 이제 요즘은 그렇게까지 막 시간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진짜 너무 제 일도 없으니까 예. 지금 이제 제일 모니터링을 하면 되는데 예. 그때 제 일 자체가 없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침투부라도 보시는 거 어때요? 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뭔지는 아세요? 네, 그럼요.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침투부 보시고 네. 그 옆에 이인권 아나운서님에게도 네. 추천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엄청 좋아할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서 모니터 가장자리에 마우스를 옮기면 모든 걸 최소화해주는 거 있음. 아, 잘합니다. 그거 아시죠? 네, 잘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다 바로 누르면 바로 바탕하면 되는 거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민우 형님이 열심히 운동해서 배 왕자 있는 몸짱이 됐는데 네, 노래 들어요? 벌써 노래 들어요? 자, 앞에 잡소를 많이 하고 침투부 가야겠네. 열심히 네, 그리고 이쪽에다 눈빵 아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저번에
허구 기자님이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딴짓 랭킹. 자, 배구가 듣고 입으로. 자, 그럼 배구가 듣고 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더 신박한 것 같아요. 그니까요. 엄청 신박하다. 그 서구 기자님 퇴사하셨죠? 네. 네. 뭐 하세요? 지금 어제도 이제 수면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시고 가셨어요. 구급 공무원 준비하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는데 그건 못하시겠다고. 구급이요? 네. 그거는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네. 공무원은? 네, 공무원 없습니다. 어제 되게 행복해 하시다 가셨어요. 프리하셨어요. 네, 들을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민우 형님이 열심히 운동해서 배 왕자 있는 몸짱이 됐는데 자랑할 곳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여친은 없고요. 캐톡 프사를 하자니 너무 남사스러운 것 같아서요. 담백하면서도 주위 지인들에게 제 몸을 자랑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그림은 어깨가 너무 넓어서 우산을 써도 어깨에 빗물이 떨어지는 남자 그림을 그려주세요. 아, 운동을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랑할 거를 아예 없애자. 자랑할 때가 있을 때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않을까? 자랑할 때가 없는데 굳이 왜 운동을 했을까? 아니면 지금 수영장 가면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친구가 없네. 친구가 없어도 그 수영장 그 강습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나가도. 그니까요. 아니, 아, 채팅창에서 술 먹고 진상 부려! 미도 끌어올리는 거 꼭 함. 아. 그 정영돈 씨가 자주 하는 거요. 그러게요. 네. 아니면 이걸 찍어서 네. 배 사진만 이렇게 근접으로 찍어가지고 땡스타그램에다 올리세요. 맞아요. 그 땡스타그램에다가 몸 자랑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바치게 그 왕짜게 퀴즈 형식으로 거부감 없이. 그래서 맞추는 데 집중하느라 어느새 정답이 왕짜인 걸 알아도 아 왕짜였구나. 아, 얘 왕자 있었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 근데 그게 주위 지인들한테 지인들과 이제 친구를 맺고 네. 근접으로 울퉁불퉁한 부분만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막 박고랑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채팅창에서 지금 병무청 신체 검사 가라고. 너무 잔인하다. 갔다 오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왜 친구들이랑 같이 수영장을 가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계절도 마침 딱 여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그 저렇게 읽어주세요. 그 톤 살려서. 초콜릿이게 근육이게. 너무 얄밉다. 근육이게 초콜릿이게. 그러니까요. 어머, 초콜릿인 줄. 네. 그러게 이거 참 그렇네요.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건데 캐톡 포사는 개인적으로 저도 별로라고 생각하고. 네. 말년 작가님이 말씀하신 뭐 다른 SNS를 이용한다거나 네. 아니면 수영 강습을 간다거나 이거 어때요? 땡스타그램에 근접 사진 올려놓고 초콜릿이게 근육이게 해놓고 넘기는 기능 있잖아요. 네. 점점 멀리 주마온 그래서 사실 내 근육이야라고 내가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점점 멀어지면서 이러고 있는 내 얼굴이 나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 근육인 것도 알리고. 초콜릿이 아닌 거라도 알리고. 좋은 것 같아요. 괜찮죠. 재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네. 괜찮네요. 만약에 그냥 그거 한 장만 올려놓고 초콜릿이게 내 뭐 베개 했으면 좀 뭐야 이랬을 수 있는데 점점점 이 주마운. 뭔가 나름 구성이 있는 그런 그리고 느낌. 그리고 좀 약간 그 페이크를 넣어야죠. 처음에. 좀 그 잡초도 좀 심어져 있는 것 같이 좀 해주고. 그러면 네. 이제 언팔해야죠. 차단. 바로 차단하겠습니다. 아, 지금 채팅창에서 갑복사라고. 갑자기 복근 싸지르네. 아, 이거 오늘 이거 그건가요? 네, 계속 오늘 나올 것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끝까지. 네. 가죠, 다음 거. 네, 가죠. 아, 저군요? 네. 김다솔님입니다. 이말년 작가의 골수팬입니다. 신인 작가 때부터 쭉 팬이었고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이말년 수필까지 봤는데요. 이말년 시리즈 2018 연재가 종료되니 볼 게 없어서 고민입니다. 이말년 시리즈를 대체할 만한 재밌는 웹툰 하나 추천해주세요. 그림 신청은 안 하셨고요. 추천해주신 웹툰을 이말년 작가 그림체로 그린 그림 그려주세요. 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수필이요?
이말년 수필이라고 그 땡이버에서 연재를 안 하고 네. 땡키캐스트에 연재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못 보세요. 왜요? 유료화 됐어요. 그래서 진짜요? 네이버 북스 땡이버인데 죄송합니다. 땡이버예요. 땡이버 북스 가셔서 그러네요. 구매하라고 딱 되네. 그리고 맛있다.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릴 만한 이제 그게 네. 맞아요. 명예로운 죽음이 그 이말년 수필에서 나온 그 단어예요. 그거 아세요? 명예로운 죽음? 죄송해요. 몰라요. 기안84 나오고 저 나오고 해서 패션왕 그 영화 망했을 때 에피소드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그게 뭐였냐면 그 인셉션이 같이 개봉했어요. 그래서 패션왕이 좀 흥행 부진했거든요. 인셉션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그래서 기안84가 왜 하필이면 인셉션하고 같이 개봉을 해가지고 영화가 패션왕이 인터스텔라래요. 아 그런가? 채팅창에서 인터스텔라 바닷속에서 같은 거 아니에요? 아 달라요. 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인터스텔라가 2 아니에요? 인셉션 2? 감독 같은 거 아니에요? 채팅창에서 자기 그린 것도 모르냐고 지금. 아무튼 그런 좋은 내용이었어요. 아 너무 웃기다. 아무튼 그랬는데 뭐 같은 인시면 똑같은 거지 뭐라고 다들 말씀하시네요. 같은 감독님 거예요. 다 이어져요. 철학이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 진짜 골수 팬이시네요. 네. 지금 종료돼서 볼 게 없다고 웹툰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시네요. 저도 제가 추천해드릴 만한 말. 네. 저도 봐야 되겠다. 첩보의 별. 첩보의 별? 네, 개그만화 좋아하시면 첩보의 별 재밌어요. 첩보의 별. 첩보의 별 재밌고 첩보의 별. 유료 결제까지 가능하신 분은 그 이전에 나왔던 땡키캐스트 연재분 우당탕탕 따시기. 우다당탕 따시기? 아니요. 우당탕탕. 이거예요? 네. 첩보의 별 시즌 1도 있고 2도 있어요. 오. 이거 재밌어요. 우다당탕? 아니요. 우당 따라해보자. 우당. 우당. 탕탕. 탕탕. 아이쿠? 아니요. 따시기요. 듣고 있나요? 제 어떻게 단어가 7자밖에 안 되는데. 아니 연관 검색에 네. 우다 탕탕 아이쿠 이게 제일 먼저 떠서 그거잖아. 집중해주세요. 우당 탕탕 이거 따시기. 예. 오. 와. 여러분 우다 탕탕 따시기와 첩보의 별. 우당탕탕! 우당! 이걸 몰라요? 우당탕탕! 따식인데! 우당다당당다당인가 뭔가 하셨잖아요. 우당탕탕이에요. 우당탕탕. 우당탕탕. 예. 따식이. 따식이. 첩보의 별. 따식이가 누구예요? 따식이? 주인공이요! 여기 남자분. 예. 그죠, 맞죠. 휴대폰에 있는 남자. 네. 그렇습니다. 우당탕탕 따시기와 협보의 별을 추천해드립니다. 그거 또 추천해드리자면? 네. 신과 함께. 저 신과 함께 다 왔어요. 두 번 봤어요. 네. 근데 그게 웹툰을 제가 봤을 때 웹툰을 먼저 보시는 것보다 영화를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웹툰을 바로 보시고 영화를 보시면은 설정이 좀 달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좀 그 뭐라고 그러죠?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별개로 따로 생각해가지고 네, 보면 네. 좋겠는데. 저도 그냥 웹툰은 웹툰대로 그냥 보고 영화는 영화대로 봤어요. 웹툰이 너무 재미있게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첫 웹툰. 네. 신과 함께. 그래서 그 작가님이 또 그리신? 응? 빙탕후루. 빙탕후루? 후루. 후루? 네. 빙! 빙! 탕! 탕! 후! 네. 루! 이게 그 요즘에 연재하는 만화고요. 저는 요즘 그거 봐요. 뭐요? 저는 두 개 이거예요? 예. 저는 유미의 세포들이랑 아. 가담항서를 보아요. 유미의 세포들 굉장히 인기 있는 작품. 네. 가담항설? 네. 낭또님 거. 굉장히 재밌는 작품. 저랑 같은 요일에서 했어요. 아. 저랑 같은 요일에서 했고 네. 저랑 순위 비슷했어요. 네. 옴서감서 저 봤을 텐데 왜 아닌 척 안 하셨어요? 옴서감서 저 보였는데 왜 클릭 안 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앞으로 좀 보이면 또 클릭 좀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이제 말년 작가님 것만 보죠. 아유, 그러니까요. 채팅창에 댓글이라도 하나 남겨주지라고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댓글을 남겨본 적은 없습니다. 기습 문제. 네. 뭐죠? 우당탕탕 따시기. 맞았어요. 네. 우당탕탕 따시기. 자, 넘어갈까요? 예. 442 하나님. 노래 들어요? 자, 아. 자, 그럼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유빈의 숙녀 듣고 올게요. 아니, 러블리즈 듣고. 러블리즈 들어요? 자,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러블리즈의 여름 한 조각 듣고 올게요. 442 하나님. 빙탕후루? 이게 원래 우당탕탕 따시기. 자, 조그만한 사과인가?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 그걸 얼려가지고 이제 끼운 그 꽃이 요리 이름이래요. 웹툰을 한 번 보기 시작하면은 그 연재된 데까지 그날 정주에. 다 봐야 하는 정주에.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러면 저는 또 잠을 못 자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날 새고 가신 적도 많겠네요. 네, 웹툰 보다가. 그럼 언제 주무세요? 생생지구 좀 끝나고요. 9시까지. 숙직실 같은 게 있어요? 네. 생생지옥촌이라고 하지 마세요. 맞아요. 저 되게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밌고 만족하시는.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생생지구 이분 됩니다. 있으셨어요? 우리 작가님 있으신 거예요? 그래도 너무 하시잖아요. 지옥촌은. 지금 아니요. 작가님 있으셨어요? 아니요. 자, 들어갈게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442 하나님이 더위 때문인지 요즘 너무 입맛이 없습니다. 먹는 재미를 잃어서 너무 노잼인데 어떻게 하면 입맛을 되살리죠? 유유. 그림은 산의 진미가 가득한 식탁에서 양손에 포크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아, 요거는 전화위복이라고 하나요? 어떤 의미죠? 뭐라고 그러죠? 전화위복이 무슨 뜻이죠? 전화위복이 여기에 어울리는 건가 모르겠네요. 아, 지금 입맛이 없어도 또 다시 다음에 더 입맛이 맛있어지려고 지금 입맛이 뭐 없는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아니, 입맛이 없을 때 지금 이 타이밍에 다이어트를 하면 되죠.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지 않아요? 입맛을 되살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하세요. 건강에 좋아요. 네. 다이어트를 하는 걸로. 다이어트를 이번 하는 기회로. 걸로. 네, 이번 기회로 다이어트를 하는 걸로. 다이어트를 해서 운동하고 병행한 다이어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쭉쭉 빠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식욕이 다시 돌아. 입맛이 돌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4421님은 운동도 하고 네. 다이어트도 하고 결과적으로 입맛까지 다시 돌아오는. 세 개를 다,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먹는 재미를 잃어서 너무 노잼인데 그거를 이제 운동을 통해서 재미를 얻자. 그렇죠. 아, 운동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래서 되게 맛없게 먹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장이 반찬이다. 배고프면 맛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다 맛있죠. 네. 다이어트하면 맛있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면 못 먹죠. 아니죠. 다이어트를 시도하면은 배고파서 이제 끝까지 다이어트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좀 해봐라. 그러니까 입맛을 돌릴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추천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괜찮죠? 네. 이게 좋은 점이 다이어트를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좋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입맛이 돌아오고. 그렇구나. 괜찮죠? 네. 제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럼 이분은 인생에 재미도 없고 예민해지고 그럼 너무 사는 게 팍팍하지 않아요? 가뜩이나 이 더운 날씨에.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네. 제 인생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네.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막 엄청나게 몰아치는 다이어트를 하면은 당연히 네. 그렇겠지만 네. 적당하게. 운동과 병행.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더위 때문에 약간 잠깐 이제 입맛을 잃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입맛을 잘 잃지 않거든요. 네. 입맛을 잘 잃지 않는 편인데도 입맛이 좀 이렇게 잃을 때가 있었는데 그냥 그때는 가장 좋아하는 거 조금 조금씩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입맛이란 것은 언제 집 나갔었냐 싶은 마냥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많이 드세요? 아, 돌아오면요? 네. 돌아오면은 이제 다시 원래대로 좀 먹는데 입맛이 없을 때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먹었어요. 젤리,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거. 아. 네, 그냥 그런 거. 그 설탕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다이어트 하라고 하셔서. 저도 젤리 환장하는데 저 원래 젤리 안 좋아했거든요. 네. 수영이 때문에 좋아했어요. 젤리 맛있어요.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막 마이땡미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젤리 알아요. 포도 맛. 그런 거 안 먹었거든요. 저도 안 먹었어요. 주면 막 화냈어요. 안 치워? 근데 이제는 없어서 못 먹죠. 이제는 막 주워 먹고 댕겨요. 맛있어. 수영이가 먹는 거 하나씩 먹어보다가. 그러니까 맛있다니까요. 네, 채팅창에서 또 다른 아이디를 내주셨네요. 아이디어를. 이제 가을이니까 전어. 집 나간 입맛이 돌아올 수 있다고. 전어. 네. 전어. 먹다 보면은 다이어트 돼요. 아시죠? 가시 많아서 먹다 보면 그냥 안 먹어요. 저 그래서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네, 다이어트 하려면 전어 드세요. 네, 그러면은 이분은 다이어트 하는 걸로. 다이어트 하는 걸로. 시도를 해보는 걸로. 네, 시도를 해보는 걸로. 이찬민님입니다. 남중남고 공대를 나와 남초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 직장인인데요.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쏠입니다. 저도 연애 좀 아니면은 적어도 썸이라도 좀 타고 싶은데 썸녀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결혼까지 성공하신 말년 작가님이 조언 좀 해주세요. 토익학원. 토익학원? 그림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턱시도를 입은 신랑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 그려주세요. 토익학원. 연애는 토익학원. 토익학원에서. 그리고 어차피 직장인이시니까 토익학원 예. 다니셔야 될 수도 있잖아요. 영어는 배워놓으면 무조건 좋잖아요. 그러니까 토익학원. 저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저도 잘 못해요. 저는 아예 못해요. 저도 저는 ABCD만 읽을 수 있어요. 그거 읽을 수 있으면 됐죠.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뜻인지 그냥 그럼 그거를 사전에 검색하면 사전이 알려주는데요, 뭐. 단어는 그렇다고 치는데 네. 문장은 못 읽잖아요. 문장을 못 읽는다면 이제 번역기 돌리면 번역기가 읽어주는데요, 뭐. 아,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결혼까지 성공하신 말년 작가님이 조언을 좀 해달라고. 저도 연애는 거의 안 해봤고. 네. 결혼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후다닥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거저 인생이야. 네, 그러니까 노력이 별로 없었고. 별로 힘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나서. 더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연애를 하다가. 결혼도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결혼하고. 소영이도 있고. 소영이도 낳고. 굉장히 뭐랄까 부러운 인생일 수 있어요. 네. 정신 차려 보니까 결혼 돼 있고 원하세요? 저는 정신 똑띠 차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잘 없고 부러우세요? 그럼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 아내가 원래 그거였어요. 그 커뮤니티 같은데 인터넷 커뮤니티 그 그림 그리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운영자 비슷한 부운영자였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뭐 그림 그리는 사람 관련해서 세미나라고 하나? 뭐 이렇게 뭐 강의도 듣고 아니 뭐 특강도 듣고 뭐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코너가 있는데 섭외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다가 계속 만나게 됐어요. 운명처럼 이렇게 운명처럼 사랑이 Fall in love 그러다가 결혼. 결혼에 골인. 아,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모임이라고 할 수 없지만 네. 그런 일로 통해서 만나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분은 안타깝게도 남초회사여서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커뮤니티를 가입해야 하나? 등산 카페. 등산이요? 아니면은 스포츠, 테니스. 네. 그런 거가 스포츠 쪽으로 그런 게 원래 좀 정석이죠. 다른 어떤 그 운동 많이 하는 그런
그 동호회 같은 데 가입을 해서 회님들하고 이제 같이 자연스럽게 스포츠도 즐기다가 제가 알기로 등산은 조금 네 덜 추천하고 싶고요. 왜요? 등산 별로요? 여기 반응이 제 입장에서 반응이 그랬어요. 나이가 좀 있어야 된다고 등산이죠. 아, 교회도 아 교회 네. 뭐 종교를 갖는 것도 괜찮네요. 템플스테이를 간다거나 네 아니 예? 템플스테이에서요? 아 제가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좀 교회를 다녔는데 네. 확실히 그게 도움이 돼요. 어. 자연스럽게 이제 만나게 되고 우리 지어서 또 하는 거에 익숙해지고 네. 지금 제가 아까 잘못 말했나 채팅창에서 바로 공양하면서 스몰토크 하라고 제가 남은 거 먹어드릴까요? 그거 맞지? 그 템플스테이 느낌으로 그거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저 한번 해봤거든요. 네. 다 먹고 물을 이렇게 부어서 단무지로 한번 닦잖아요. 단무지로 또 한번 닦고 그럼 물 먹고 단무지도 먹고 물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잖아요. 네. 그리고 천으로 잘 닦아서 다시 청청 넣고 네. 다음에 또 먹어요. 맞아요. TV에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 먹으면서 느끼는 게 네. 와 나는 평소에 그냥 먹어도 난 맛없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없다 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채팅창에서 그거 대신 먹어주면 인기 끌 수 있는 거냐? 그거 대신 먹어요. 흑기사? 너무하네. 그 흑기사는 정말 너무하다. 바르공양 흑기사. 바르공양 흑기사. 마무리만. 갑자기 먹다가 흑기사 신청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러면 주지스님이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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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거기서 마셔라가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아 참나 이분 어떡하지? 썸 타야 되는데 저희가 네. 지금 이상한 것만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소거법에 의해서 네. 이런 거 다 걸르시면은 더 진실에 접근하실 수 있겠죠. 이것도 나름의 도움 맞아요. 네. 아 지금 그 마셔라 마셔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채팅창 난리가 났어요. 불교계에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온전히 이제 PD님이 네. 지어야하실 네. 책임이고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저희는 뭐 그 채팅창에서 이말 아 이거 지금 PD님 의견이군요. 이말년 개인 의견입니다.라고. 네. 휴식기라서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것까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이말년의 개인 의견이었고요. 8221님이 다가오는 10월 결혼식장에 혼자서. 네. 그럼 이제 그림 고를까요? 다섯 개네요. 너무 웃겨. 자, 어디까지나 이말년의 개인 의견이었고요. 자, 이번에 이제 그림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으로 할까요?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네. 턱시도를 입은 신랑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 네, 지금 남초회사 나오신 분. 네, 남초회사.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주시죠. 아, 지금 난리 났어. 어떡하지? 바로 공양하는 걸 왜 그려요? 여기 사연에 없는데. 바로 공양하는 걸 그려달래. 신랑이 오른쪽인가요? 결혼을 안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난 왜 모르지? 등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죠. 등으로 봤을 때요. 가객들은 등을 보잖아요. 네.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잖아요. 신랑이. 남편이. 그 정해진 거예요? 네, 그치? 정해져 있어요. 보통 TV에서 MC 볼 때도 남자 MC가 왼쪽에 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어요. 왜 그러죠? 화급한 분일 때 그냥 익숙해져 있네. 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이분들. 이분들이요? 네. 이분들은 끝
끝까지 자기들하고 놀아주길 바래요. 아, 아까 정식 선배한테 그거 물어보느라고. 어떤 거요? 그 성대모습. 아, 다 왔어요? 해봤어? 근데 지금 중계하고 계시는 거야. 갑자기 왜 물어보냐고 하셔가지고. 그거 답장한 건데. 뭐. 아, 정식 뭐 하지 이번에 스포츠? 지금 태권도. 아, 태권도 이제 네. 태권도 시즌이지. 네. 오늘 하루 종일 TV에서 정식 선배 목소리 나오더라고. 정식은 정경에서 보내줄게. 콸콸콸 이런 거 다 할걸? 그 VZ공대. 아, 난 제일 웃겼던 거는 그거라니까. 배추도사 무도사에 나오는 그 호랑이 아 그래요? 뭔지 알아요? 그걸 모르는데. 몰라요. 아, 왜 모르지? 나는 그거 듣고 진짜 호랑이 형님? 아니 아유, 그 은혜 기어푸는 호랑이에요. 어. 뭐 그런 거여가지고 그거 그 힘내는... 호랑인데 이제 한복 입고 다니잖아요. 네. 그 목소리 흉내낸다니까요. 그래서 나 진짜 근데 그 편이 엄청 임프레시브예요. 그 편 까먹질 않아. 그래요? 진짜 은혜가 푸는 호랑인가? 그 호랑이가 이제 누구 구해주려고 이렇게 뛰어넘길 때 그 애니메이션 그게 엄청 역동적이야. 그래, 그 뛰는 게. 근데 그거를 목소리를 내는데 아! 그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장 똑같이 냈어. 나 그래서 난 너무 듣다가 빵 터졌어. 선배가 되게 재미있으시죠. 어, 근데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신랑이요. 신랑? 아 요즘에 징기스칸 전을 그 게임을 하느라 좀 그쪽 그 헤어스타일 그려봤어요. 어, 그 신부는 어떻게 해요? 신부는 네, 이렇게 그것도 있어요. 광고 그 읽으실 때 오로나미 씨만 오로나미 갑자기 아세요? 아니 광고 공평하게 네.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오로나민 그 부분만 어. 항상 선배가 약간 라디오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안 그러고 평소에도 장난기 많긴 한데 더 진지해요. 평소에는 사적인 데서 보고 그러면 근데 저한테는 좀 막대하긴 하죠. 저를 무슨 남동생 대하듯이 대하기 때문에 인건 오빠보다 저를 더 막 남동생 대하듯이 대하는 것 같아요. 저를 더 그래요? 네. 저를 더 포린 러브? 갑자기 분뇨를 갑자기 또 싸질렀네요. 갑자기 분뇨를 사 제가 또 싸질렀네요. 죄송합니다. 진짜 남동생처럼 살아서 힘들어요. 이 영상은 성지가 됐어요.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잠깐만요. 아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 제 한마디 때문에 아까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갑자기 분뇨를 써질러서 하지 마세요. 맞아요. 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어색해지잖아요 더. 누가요? 저랑 작가님이요? 아니요. 그럼요.
저랑 선배랑요? 예. 아유, 어색해지잖아. 안 어색해질걸요? 어색하게 하지 마세요. 선배는 시. 저분들은 네. 이제 좀 일단 심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재밌는 주제가 나오면 그걸로 이제 막 물고 뜯고 하면서 놀다가 내일 또 까먹어요. 코트 있나? 없지. 뭐요? 어쩌라고요? 1부에가 나오는 몇 까먹냐면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또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그거 갖고 그거 놓으시다가 그런 거 같은데. 기억 안 나. 갤주님이 뭐예요? 2부. 갤주님이 갤러리 주인님. 뭐 만약에 세븐 갤러리. 그러면은 세븐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여기는 배성재 선배가 주 갤주님이에요? 그렇죠. 갤주죠. 갈게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다 그리셨는데 작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렸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네? 턱시도를 입은 신랑 이렇게. 아 이제 이 지금 이 신랑이 헤어스타일이 참으로 독특한데 왜 이런 헤어스타일을 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징기스칸 나오는 게임 하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몽골족 그 복식이 좀 이런 복식이 아니죠. 뭐 헤어스타일이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자르더라고요. 한번 그려봤어요. 이건 뭐예요? 띠디디 띠디디 그 뭐 나오잖아요. 결혼식 때 노래 안 나와요? 결혼식 띠디디디 나와요? 잘 몰라서 그냥 했는데요. 결혼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그 연구 노래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띠디디디디 잠깐만 결혼식 할 때는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런 노래 아니에요? 그 퇴장할 때. 아 그건 퇴장이에요? 결혼해봤어? 결혼해보지도 않고 아 그 결혼하실 때 띠리리리리 이런 거 나오죠.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여백을 좀 채우려고. 네. 아, 그러니까 요즘 이런 노래 나오나 봐요. 결혼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분께 이 그림을 힐링툰을 선물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이말년 씨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은 SNS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피드백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민 해결된 분들은 후기 문자도 보내주세요. 이말년 씨 저와 함께 2주 동안 함께 하시는데 어떠셨나요? 아, 네 글자로 이제 표현해보자면. 네. 액션 쾌감. 아,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죠. 네. 이게 또 다시 만나니까 그때보다 조금 더 재밌죠. 더 재밌고, 다음에 또 더 재밌을 것 같고. 그쵸. 다음에 또 만날 날이 네. 올까 싶지만, 뭐.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조만간 오는 걸로 하고. 2주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띠디디든 띠디디든 띠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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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지. 시작할 때. 아, 그래요. 무슨 말 알죠? 아셨어요? 따다다단 따다다단 결혼식 난 해본 게 없는데 따다단 입사해서 결혼식장 아니, 아, 아직 어려서 한 번 가봤어요. 아, 두 번 가봤다. 친구 결혼식, 선배 결혼식. 친구가 결혼했어? 네. 근데 그때 그런 노래가 나왔나? 무슨 발라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축가야 축가. 바꿀 수 있죠. 요즘에는 노래가 어 이제 그건 없지. 이제 라디오 PD들은 아예 뭐 음악 이렇게 다 세팅해가지고 어, 갖다. 근데 지금 띠리리 이래서 내가 결혼식에 어. 이런 밝은 노래가. 이게 제일 전통이긴 해요, 저 노래. 아시겠죠? 이제 좀. 네. 자, 케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끄고 혹시. 네. 2018년 8월 25일 토요일. 어, 이거 아닌데요? 어. 이거 아닌데? 9월 1일. 9월 1일이죠. 네, 1일. 네, 네. 날짜만 볼게요. 날짜만 가볼게요. 갈게요. 2018년 9월 1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배성재 꿈꾸세요. 그러면 이거 하고 다음 주까지 하시겠네요. 네네네. 못해. 네? 어렵네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작가님, 여기 와보세요. 작가님과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괜찮아요? 셀카 찍고 야지. 아니, 여기만 보면 이렇게 앞머리가 어쩜 이렇게 갈 곳을 잃고 못생겨지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구만. 살이요? 아니면 이거 검정 색이요? 살 건강검진이요. 아침이 아니에요? 아침에 아침 여기만 보면 앞머리가 이상해져요. 여길 돼요. 오늘 나름 녹화가 있어서 머리 한 건데. 7시? 네. 아니, 7시. 6시? 아니, 아니, 7시 반. 네, 7시 반. 아. 오늘이 이제 당분간 못 만나니까 셀카 찍어봐요. 웃어가면서 보겠죠. 웃어가면서. 작가님 돈이 뭐한 거야? 아, 제가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뭐 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타이머를 하고 제가 놓을게요. 자, 극도를 잡고 그죠? 작가님 뭐 하는 거야? 한 대 못 해. 됐다. 아, 이 정도면 됐다. 네. 아, 난 나 하길래 왜 나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만하게 나왔어. 나만. 자, 여기 공식적으로 올릴 것도 찍을게요. 네. 커피티. 어떻게 찍죠? 커피티. 하나, 둘, 셋. 아, 웃기다. 아, 나 요즘에 어플 안 쓰는데. 네. 어때요? 어, 괜찮아요. 저한테는 안 보이셨잖아요. 전에는. 전에는 그냥 무단으로 막 울리셨잖아요. 아니, 잘 찍잖아요. 이런 것도 저 키요? 거예요? 170은 아니, 안 됩니다. 종이에요, 종이. A4. 잘 나왔어요, 근데 작가님. 아, 그러네요. 예. 어플. 아, 이게 어플이에요? 뽀얗게 나왔잖아요. 아, 되게 혈색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원래 죽은 사람 혈색인데. 간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찍은 거에는 혈색 안 좋게 봐봐요. 170 안 돼요. 어떡해요. 껍질, 껍질. 껍질이 너무 까요. 어, 그 알로에 바르셔야 되는데. 그래요? 그, 가죽. 아, 그러네? 이건 이렇게 나왔어. 그게 그러니까 칭칭하게 나왔죠. 차라리 아예 목욕을 해가지고. 이게 원래인데, 그죠? 다 이렇게 털어버리면. 이렇게. 그 다코야끼 밑에 뿌려. 다코야끼. 가쏘부시. 그게 막 나 요기 여기 난리. 가쏘부시를 만드세요. 요리사도 아니시면서. 가쏘. 내가 싶지요. 아, 구월이. 구월이잖아. 그니까요. 말도 안 돼. 아니, 더위 좀 가다, 더위 좀 가다 했더니 정말. 시간이 갔어요. 더위는 아직 안 가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게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시간이 아니야.